어머머머머 잠깐만 어머머머머 구독? 좋아요? 꾹! 페리스 힐튼이 이번에 화장품 브랜드를 런칭을 했어요. 페리스 힐튼의 스킨케어 브랜드가 런칭을 해서 이제 이렇게 저번에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초대장이 날아와가지고 제가 이제 동생이랑 오늘 성수동에 페리스 힐튼 스킨케어 브랜드 런칭 파티를 다녀왔습니다. 너무 이쁘지? 초대장이 이렇게 생겼어. 아크릴판에 이렇게 무슨 책받침 마냥 오늘 입고 갔던 착장. 오늘 김뜰뜰 이렇게 입고 갔었어요. 이렇게 포토월에서 사진 찍고 이제 입장을 했습니다. 페리스 힐튼. 페리스 힐튼. 어머 이거 확 이거 어떻게 하니 이거? 90도 회전 어떻게 해? 이건가? 어머 이거 어떻게 해? 이건가? 이거다. 뭐 아니 근데 진짜 보통 기갈이 아니야. 어머나 세상에. 페리스 힐튼 너무 웃긴 게 뭔지 알아? 한 10분 간격으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이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 사람은 왜 자꾸 이렇게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이러나 싶었거든요? 근데 왜 나왔다 들어가는 줄 알아요? 옷을 갈아입으려고. 옷을 한 다섯 벌을 가져왔나봐. 이렇게 우아하게 드레스 같은 것도 입고 나와가지고 이때 I love Korea 이러면서 막 한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런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K뷰티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리안 뷰티,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페리스 힐튼이 한국에 런칭을 할 때 가장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부터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중간에 꽁지님 만나가지고 인사해주세요 꽁지님. 안녕하세요 뷰티 크리에이터 꽁지입니다. 진짜 한 방울. 아 진짜 김똘똘님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우리 대선배님과의 이태원에서 배어 형 이러고 페리스 힐튼과는 못 찍고 결국에는 우리 게이탑 선배님 탑게이 선배님과 사진 찍고 왔다. 페리스 힐튼이 직접 한국을 내한해가지고 이제 우리 팬분들이랑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페리스 힐튼의 화장품 50만원 상당을 기프트로 준다는 거예요. 솔직히 나 머니 현금 안 주면 안 가는 거 알지? 나 잔아깨 김똘똘이잖아. 그치 MK참 나 자본주의가 나온 괴물이잖아. 처음에 뭐야 돈도 안 주고 뭐 가가지고 내가 뭐 페리스 힐튼 그림자 밟으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하러 가나 성수동까지 했는데 사진도 찍게 해주고 5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준다 그래가지고 오늘 갔다 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오픈해 볼게요. 페리스 힐튼 스킨케어. 어머 비싼 건데. 페리스 힐튼 스킨케어 프로 DNA. 페리스 힐튼 스킨케어라는 브랜드에서 이번에 런칭한 그 라인 화장품 라인 이름이 프로 DNA. 프로 DNA. 일단은 이름부터가 굉장히 끼스러워요. 지금부터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나 이거 받으려고 갔다 왔잖아 솔직히. 지금부터 오픈해볼게요 여러분들. 뭐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놨어. 오픈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원 투 3 오픈. 바로 본품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어떤 제품들이길래 이게 50만원씩이나 하는가. 일단 얘부터 볼까? Advanced Recovery Serum. Advanced Recovery Serum. 이거는 Dual Action Cleansing Gel. 아 클렌징. 클렌징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Face Decollatage. Face and Decollatage Cream. 그리고 요거는 Lift and Form Eye Cream. 오마이갓 이거 내가 써야 돼. 이건 동생 안 줄 거야 이거는. 요거는 리주베네이팅 로즈 워터 스프레이. 미스트인가 봐요 미스트. 유니콘 스프레이라고 써있네. 유니콘 미스트. 마지막으로 요게 들어있거든. 이건 뭘까? 파우치인가? 오! 파우치인가 봐. 페리스 힐튼. 페리스 힐튼 이번 이 화장품 모든 패키지가 전부 다 블랙 앤 골드로 디자인이 됐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제 오픈을 해볼 건데 파우치 어머 너무 이뻐 어떡해.
여기 안에는 이렇게 비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화장품 같은 거 넣어서 다니나 봐요. 한번 지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Oh, thank you. I love. I'm so big fan of you. 썸네일 가실게요. 일단 미스트. 나 지금 좀 건조하니까 미스트부터 열어볼게. 개봉 및 사용 후 교환 및 반품 불가. 반품 안 할 거예요. 선물 받은 거라서. 어머 너무 예쁘다. 요거는 이제 유니콘 미스트 리주브네이팅 로즈 워터 스프레이 한번 뿌려볼게요. 오 향기 완전 장미꽃 향기나. 오 진짜 장미 향기 난다. 오 되게 분사력도 강해요. 여기서 뿌렸는데 아주 얼굴이 다젖고 있어. 오 장미 향기 너무 좋다. 장미 향기 되게 은은하게 나고 향기가 너무 좋아. 장미소. 여기 이제 어드밴스드 리커버리 세럼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이 용기가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골드 컬러, 골드 컬러가 포인트로 들어간 블랙 용기예요. 어떻게 오는 거야 그리고 이거? 어머 이게 여기를 누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스포이드가 들어있네요?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왜 이래?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안에 넣고 펌핑하고 꺼내서 다시 펌핑하면 나와. 죄송해요. 그런 거예요? 진짜? 어머 그러네? 죄송해요. 제가 이거 안 써봐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나 이런 거 안 써봤잖아. 목에 바를까? 목에 발라야겠다. 그 생각을 못했다. 목주름. 목주름. 리커버리. 향은 안 나는데 되게 촉촉하다. 촉촉해. 다음! 요거는 클렌징 젤. 요거는 클렌징 젤이거든요? 요거는 얼굴 지울 때 쓰는 건가 봐요. 근데 요거는 제가 지금은 쓸 수 없으니까 아무튼 대충 이 용기 같은 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요런 식으로 지금 생겼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블랙 컬러의 골드 포인트. 그냥 골드가 아니고 약간 로즈 골드 컬러인 것 같아요. 요거는 향기가 어머 무슨 러브젤 같이 나오니? 생긴 건 조금 약간 러브젤 같... 어머 이거 무슨 향기지? 너무 청량해. 요거! 요건 아이크림. 너무 예쁘다 이거 아이크림. 이거 너무 아까워.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조금 찔끔 들어있는데 비싸가지고 이건 되게 조금만 써야지. 이건 다 내 눈가에다가 바를 거야. 아이크림도 향기 같은 건 없네? 그냥 크림 향기 같은 것만 나는데? 뭔가 진한 그런 향기 같은 건 없고? 요거는 제가 눈가에다가 열심히 바르도록 할게요. 이거 다 쓸 때까지. Paris Hilton. 마지막으로 요거는 Face and Decolletage. 디콜레타주 크림인데요. 요거는 이제 크림인가 봐요. 크림 눌러? 어머 누르는 거였어요? 누르면 어디로 나와? 어머 어머 여기 이렇게 귀엽게 쫑긋 올라오네? 여기 나오는 거였어? 이 구멍으로? 뭐야 귀엽다. 와 근데 이거 되게 아이크림이랑 좀 다르게 되게 뭔가 약간 물광 느낌 나는 거 있죠? 세럼 발랐을 때는 촉촉하게 뭔가 물방울 송골송골 그런 느낌으로 이게 흡수가 됐는데 지금 이거 바른 거는요 겉에 약간 광 같은 게 돌아. 요거는 보면은 그냥 뭔가 살짝 그냥 촉촉하게 스며든 정도인데 요거는 발랐을 때 약간 뭔가 반짝반짝한 느낌이 좀 나네요? 뭐라고 표현하니 그거? 수분감 넘친다고 해야 될까? 약간 아이크림은 조금 더 묵직한 그런 느낌이 난다면 요거는 조금 더 가벼우면서도 발랐을 때 확실히 광 같은 게 돌아. 내가 동생이 오늘 나오는 길에 선물 못 받아가지고 너무 아쉽다고 슬퍼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동생한테 야 내가 집 가서 우리 똘추들한테 언박싱 하면서 보여주기만 하고 너한테 화장품 다 줄게 이랬는데 안 줄 것 같아. 너무 좋아. 아이크림 일단 내 거고 이거 향기 너무 좋은 폼 클렌징 젤. 클렌징 젤 이것도 내 거고 일단 크림도 너무 마음에 들어. 내가 이런 거 안 써봤거든. 펌핑해서 쓰는 크림? 미스트도 나한테 필요해. 미스트도 필요해. 방송할 때 건조할 때 미스트 뿌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동생한테 줄 거는 요 세럼 하나 줘야겠다. 동생한테는 요거 세럼 하나 줄게요. Thank you. I love Paris Hilton. Oh my god. And congratulations. Paris Hilton skincare pro DNA.